자, 여드름 흉터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하는 여드름 흉터 치료법 중에서 좀 핵심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베르, 두 번째 숄더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 페인 흉터를 보시면 박스카가 대표적인 흉터인데요. 롤링 흉터도 있고 RSP도 있지만 어쨌거나 각이 져 있고 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패어져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을 쭉 올리는 거 당연하겠죠. 여러 가지 프락셔널 레이저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주베르 볼륨을 이용하면 살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베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거고,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 꺾여져 있는 부분은 다른 의미로는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해당 부분을 깎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좀 내려주고 밑에 꺼진 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쭉 맞춰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주베르군 젖산 계열의 약물입니다. 자, 젖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베르군 화학 제품이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생체 친화적인 물질입니다. 주베륵이 피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베륵도 서서히 분해돼서 사라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주베륵은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이 일어나면 섬유아세포 성장인자라는 사이토카인이 나오고, 그 사이토카인이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 섬유아세포들이 콜라겐을 쭉 만들어서 페인 흉터가 이제 복구가 되겠죠. 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흉터가 복구될 정도로 충분한 양이 진피내 그리고 진피하에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효과를 보는 겁니다. 주베륵은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프락셔널 레이저도 이 프락셔널 레이저가 콜라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락셔널 레이저가 피부에 들어가서 상처를 주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섬유아세포로 하여금 콜라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둘은 전혀 다르지만 공통된 목표를 치료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내가 흉터 치료 받았다, 프락셔널 받았다, 그 다음날 얼굴이 빨개지겠죠? 내가 주베륵을 맞았다, 그 다음날 빨개질까요? 빨개지지 않습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어? 그러면 주베륵보다 레이저가 훨씬 강력한 거네? 맞죠? 근데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간격으로 흉터 치료를 하는데 90일 동안 레이저는 딱 한 번을 자극 준 거죠. 나머지는 그 자극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섬유화세포들이 콜라겐을 만들긴 하겠지만 주베륵은 약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탕 녹듯이 서서히 녹으면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90일 동안 90번 레이저를 하는 꼴이겠죠.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보다는 주베륵 볼륨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베륵이 충분히 제대로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주베륵이 잘 안 들어갈까요? 자,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우리 진피는 콜라겐 실로 이루어진 그물 같은 조직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주베륵 이 알갱이랑 콜라겐 격자를 보면 마치 비유를 하면 그 스카치 브라이트 수세미 있잖아요. 그걸 우리 진피네 콜라겐 실이라 본다면 우리 어릴 때 놀았던 그 구슬 있죠? 그 구슬이 주베륵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 사이로 넣을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넣기 힘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넣을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진료실에 오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진피층 바로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죠. 자, 그 부분은 사실 넣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제가 캐눌라를 이용해서 넣고 있습니다. 마치 밑으로 주사기 캐눌라를 넣어서 바닥을 긁듯이 쭉 전체적으로 쫙 주베륵을 깔아주죠. 진피층에도 넣어주고 피하 지방층과 진피층 사이 그쪽에도, 즉 이중으로 넣어줘서 주베륵의 어떤 그 염증 반응을 좀 더 극대화해서 치료하고 있고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40대 중반 남자분은 주로 제가 주베륵을 특히나 많이 썼던 환자분이신데요. 자,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얼굴 전체적으로 우글우글하시잖아요. 자, 마지막 치료 제가 보통 5회로 끝나는데 5회차 때 사진 찍었으니까 이 결과는 4회차 결과입니다. 보시면 살이 쭉 많이 찬 거를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피부 결 보는 모드고 한번 자연광으로 한번 보시면, 자, 치료 전, 자, 치료 후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는데 좀 특이점이 있죠. 이분은 레이저 토닝을 하지 않았는데 피부가 되게 환해지셨죠. 자, 이것은 우리 진피내 콜라겐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가 팽팽해지고요. 팽팽해지면 빛이 난반사가 적어지기 때문에 또 누런 피부가 좀 하얗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흉터 필러를 쓰긴 쓰죠. 근데 제가 쓰는 흉터 필러는
역설적으로 흉터 바닥 쪽에는 콜라겐 섬유들이 마치 화산소처럼 되게 빡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섬유화 세포들이 만들 공간이 없죠. 그래서 필러를 넣어서 그 촘촘한 공간을 좀 벌려주는 하나의 기초공사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필러는 어차피 히알루론산 1년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거꾸로 선생님 주베륵 볼륨 넣었는데 왜 필러는 바로 쭉 올라오는데 주베륵 볼륨은 뭐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섬유 아세포들이 자기보다 더 작은 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려면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필러, 주베륵 볼륨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필러로 즉각적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내 콜라겐으로 서서히 올리는 주베륵이 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각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프락셔널 레이저를 하든 주베륵으로 하든 뭔가 이렇게 쭉 채우는 과정에서 사실 인위적으로 꺾여 있는 부분까지 부드럽게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남자분을 보시면 팍팍 파여있는 이런 흉터도 많이 본 적 있죠. 흉터는 프락셔널 레이저와 주베륵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의사 선생님들께서 조각칼로 그 부분을 다듬듯이 하나씩 하나씩 깎아주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숄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숄더링, 경계부를 깎아주는 건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깎아내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CO2 레이저라는 걸로 깎아낼 수 있고 어빙약을 하는 레이저로 깎아낼 수 있는데요. CO2 레이저는 되게 점이 딱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깎아낼 때 좀 확실히 깎아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빙약 레이저는 그에 반해서 빔 사이즈를 의사가 조절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흉터 있는 부분과 그 옆에 있는 정상 부위까지 조금 더 과감하게 깎아내야 되고요. 좀 더 거의 흉터 바닥까지 깎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숄더링만 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했던 주베륵 등을 사용해서 올릴 건 올려주고 깎고 깎고. 자, 아까 그분 환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치료 전 사진을 보시고 치료 후 사진을 보시죠. 이 경계적으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드러워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즉, 이 부분은 정말 해당 부분을 정말 하나씩 한 땀 한 땀 깎아주는 이런 숄더링 과정이 정말 중요한 흉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세히 보시면 그 해당 부분이 좀 뻘건 게 보이시죠? 이것은 레이저 숄더링 때문에 생긴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염증을 일으키면 섬유아세포 성장인자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동시에 사실은 혈관도 만들어지는 사이토카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흉터 치료할 때 빨개진다는 말은 아, 혈관도 만들어지고 섬유화 세포 성장인자도 만들어지고 한마디로 아, 지금 치료가 막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깎아내는 숄더링, 꺼져 있는 부분을 올리는 주베륵 볼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흉터 치료를 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유령, 보이지 않는 팬텀을 믿는 것 같아요. 주베륵이 콜라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베륵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섬유아세포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숄더링, 내가 깎아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정상 부위 포함해서 경계부까지 제대로 깎아야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주베륵을 넣고 제대로 깎아낸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